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매 주마다 예배와 함께 또 아니면 생활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아멘. 아, 막 이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 너무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 아래 머무는 자들.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기독교인.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뿌리는 정말로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잡초가 어디로 가든 안 쓰러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뿌리가 마구마구 이방인이든 믿는 자든 뭐 유대인들이든 쫙 부러졌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뿌리는 어디 가든 안 뽑힌다. 그대로 있다. 태어나는 그 싹이 견고하게 일어납니다. 왜? 오늘도 말씀에 그랬거든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어디서 열매를 먹고 어디서 식물을 먹으면 어디서 무슨 음료를 마신다. 바로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식물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음료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과 뭐라 그래요? 물과 떡을 마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독교 그러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그 기독교, 이 기독교가 참으로 흥황하고 번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많이 그러죠. 기독교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타락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다 무너져. 어디서 살 길이 안 보여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막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그 아는 말씀을 다 던지고 있어요. 입술로 방방방 막 다 뜨면서. 그런데 왜 타락할까요? 하나님 말씀들을 다 갖고 있는데 왜 타락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행하지 않으니까. 왜 행함이 없는가 또 물어봐야죠. 왜 행함이 안 되지? 말씀은 아는데 믿질 않으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은 쓰잖아요. 막 사용하잖아요. 뭘 제일 믿을까요? 신용, 내 카드. 뭐 신용카드 나오고 하잖아요. 그 카드는 잘 쓰잖아요. 메꿀 때 메꿀지언정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신뢰감을 갖고 가는 그런 크레딧 카드 같이 돼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만큼도 못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믿음이 없고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만도 못한 기독교예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렇게 되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래서 이러한 거를 세밀히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연말 연시 연초가 되다 보면은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됐다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이런 생각 내 생각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막 이럴 때가 막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뭐를 찾느냐 항상 미신적인 행위로 찾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미신적인 행위. 그 중 뭐가 들어와요? 샤머니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 좀 기도 받아가지고 좀 갈 데 없나? 어디 가서 좀 어디 그 부흥회나 저기 뭐 기도원 같은 데다 보면 말씀도 준다던데 말씀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누구 말씀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장 막 이렇게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금 봉투 신년에 또 안 그러면 여러 성도님들 다 나오세요. 자, 뽑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만큼 적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말씀 뽑기하잖아요. 이러한 걸 한다는 거예요. 말씀 뽑아서 뭐하고 말씀 받아서 뭐 할래요? 그럼 뭐야? 말씀은 다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데 그 좋은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만 적고 아, 나 오늘 운세 좋다 이렇게만 느끼잖아요. 전부 다.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이거 받았어. 축복이 있으리라. 이야 나도 물된 동상 같다네. 그럼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움직이는 그런 자기의 복인 줄 알고 이런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뭘 좋아할까요? 미신적인 걸 좋아하는 근성이 많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바뀌어질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뭘 보여준다면 쫓아가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패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것. 이러한 것을 보고 칼빈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또 우리 칼빈주의잖아요. 칼빈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그 부패한 양심, 우리에겐 부패한 양심이 있어요. 이 인간의 부패한 양심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 부패한 양식 우상 공장에서 맨날 거기서 놀고 있다. 어? 어떻게 돼서 맨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미신적인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 이 심령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이 연약한 심령을 이용해서 누가 이용해 먹느냐?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가짜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별하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 뽑기, 뭐 말씀 듣기 여기에 치우칠 때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씀을 읽을 때 한번 묻더라고요. 레위기 민수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 레위기 전부 다 제사 막 이렇게 지내고 하는 거잖아요. 민수기 그런 족보성 있는 거 다 보면 성경들 읽다 보면 레위기 가서 다 자요. 맨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뭐 아주 너무 복잡해 딱딱해요 뭐 이러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레위기 민수기 어떤 성경의 어떤 장도 똑같지만 특히나 제사에 관련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어린 동물들, 어린 양들을 잡아서 올리고 새도 쪼개고 뭐 이렇게 드리는 이런 제사법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간단하게 잡았을 때 나를 드리는 제사로 읽어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내가 그렇게 온갖 피를 흘리며 나의 모든 육성, 나의 모든 살됨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세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한번 읽어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66권의 이 장들은 나를 비추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연구를 하셔야죠. 마냥 뭐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가 있다고 쭉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성경 해석을 정말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주석도 사갖고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왜 주석을 그때 샀을까요?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듣기만 하고 갔던 신앙이 이제는 말씀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석과 대조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판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업과 모든 공부에 열의를 뿜어대면서 찾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더 알기 원한다. 내가 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올해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계획을 잡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발전된 바로 이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뽑기나 말씀 듣기는 우리가 벗어나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분별을 연습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영분별. 가짜인지 진짜인지 영분별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반경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 이러한 것은 말씀 분별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바로 건전한 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관점이 다 달라져 버리면 뭐가 돼요? 이단. 끝이 다른 이단. 사이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교리에 근거하는 우리의 말씀 공부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실까요?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바로 뭐 아름답고 곱고 이런 거 다 헛되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칭찬을 받을 것인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모두 다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 현숙한 여자라고 표현을 했죠. 예,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바로 그자만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 앞에 칭찬받는 여자. 바로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형식으로 뭐 겉으로 뿜어내고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러 가야 되는데, 또 그 경외하는 게 뭐 발걸음도 나 경외하러 갈 거야. 나 주님의 은혜 받으라. 뭐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돼요. 자 봐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를 싹 하고 갑자기, 아니 멀쩡하던 내가 갑자기 허리가 뚝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아픈 거는 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빨리 받아야죠. 움직일 수, 혼자인데 움직일 수가, 이거 뭐 병원을 갈 수가 있어야죠. 아무도 좀 나겠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말이니까 병원 문 닫았죠. 또 주일이니까 이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제 가봐야 되겠죠. 예배 못하는 줄 알았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아니 근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 죽으면 죽으리다. 나 일어날 수만 있으면은 말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몸부림치고 앉았다. 개토펜젤 딱 발라주셨어요. 장로님 발라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앉아 이렇게 지금 딱 멀쩡히 섰습니다. 예배 승리. 예배를 할 수 있다. 한다.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아프면 나 무슨 뭐 나 다 거짓말하는 줄 알 것 같아. 아니 아프게 뭘 못해서 쇼했구만 뭐 이러는 것 같아. 난 이런 정도 기쁩니다. 저는 저만의 또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더라.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들 잣대로 하나님 세계를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역사를 하는 역사일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아니 저 거짓말인 이러한 곳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려면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뭘 알아야 될까요? 사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떤 식으로 오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냥 고우시고 마냥 사랑스러우시고 내가 뭐 물고 뜯고 쓰러져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분, 이것만 알고 가면은 우리가 연약해진다. 너무도 악이다. 자, 이겨낼 수 있는 사탄의 전술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전술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 맨날 오늘 사탄 마귀한테 휘둘렸네. 아 이거한테 속았네. 그거는 왜 속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거를 알아야만이 사탄의 그 계략에 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 자, 잠언서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어? 그러니 우리가 영육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부지런해야만이 어떤 사람의 손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사탄 마귀가 작전을 아무리 부려도 나는 안 속는다. 어? 유혹을 하고 와도 안 속는다. 바로 이게요. 그래서 이 규칙을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멘.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감이 있더라도 이러한 순간이 관망을 하다 보면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랬다. 사단마귀에 내가 올무에 잡히지 말아야 된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이 사탄의 진술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으로 딱 왔어요. 자, 그랬을 때 규칙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명예스럽고 아름답게 행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막 그리스도 군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막 밟고 올라서는 거죠. 이렇게까지 온 세월에 우리 개척할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이 지금 6년째 접어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같았는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세월을 다져오면서 가장 그 안전했던 폭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힘들고 고난고 아이고 나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개척할 때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저버립니다. 응?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은혜가 사그라지고 은혜가 없을 때 그 순간은 안 놓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탄은 그 순간을 안 놓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 딱 이 말씀에 은혜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저것 봐라 하고 딱 놔둬서 하나님의 훈련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사탄이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딱 걸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판결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계시록 3장 10절에 이랬거든요. 내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지킬 때는 안전과 평화와 안전의 포구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이 이제 끝나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는 여기서 벗어나와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때는 못 가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발전. 근데 사단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질 못하게. 오늘 우리 2019년 시작하면서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못 오게 하고 못하게 하려고 나를 쳤지만 상관없어요. 아니 예배함.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는 예배하는 성도기 때문에 예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뭐예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나 온 세상에 있는 나의 백성들 인내와 모든 걸 보며 마음과 중심을 보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바로 이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더더욱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영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도 똑같이 괴로워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원하실 분 딱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가장 위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 근심케 하는 가장 큰 요인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마음이 있죠. 우리가 각자의 마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나온 것, 내 생각에서 나온 것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고 또 나누고 공유합니다. 그때 그것을 성령의 역사야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생각을 뒤집다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야, 나 좀 이상하네.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온 것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려서 하며 분별해서 하며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하늘의 은혜, 하늘의 지혜 이거를 얻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뭘까요? 말씀이죠? 이 전체 모든 생활의 주춧돌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껏 매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면 전부 다 도루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어. 사탄마귀의 역사가 일어났어. 어떤 골매에 걸려들었어. 이랬을 때 이것을 보고 피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면 사탄의 골매에 같이 빠지는 자가 있어. 풍덕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같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겨. 그다음 붙어봐. 아이씨 그럼 막 같이 붙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나는 제가 보였어. 나는 쓱 피해. 여기 니들끼리 놀아라. 쓱 피하는 자가 있어요. 자 바로 이 피하는 자. 피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같이 입도 맞춰서는 안 돼요. 그러는 자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놔둬버려야 돼. 왜? 그 자는 뭐예요? 토기 그릇, 나무 그릇, 흙 그릇이에요. 그 안에 쓰레기들, 오물들 다 담아가지고 버려질 그릇들이에요.
나는 그 그릇에 속해서 그 어차피 버리려고 하나님이 다 갖다 담아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똥물 튀기는 소리를 막 각자 하고 있어. 버버 튀겨봐 뭐예요? 더러운 물만 튀기고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같이 부닥칠 게 아니라 빨리 피한다. 길을 비껴나온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바로 그 속에 얻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길로 나왔다는 거죠. 같이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라듯이 지혜로운 자는 음부를 피할 줄 안다. 음부를 피하고 생명의 길로 나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매일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처음 움직여요. 맨 처음에 작동할 때 처음 움직입니다. 이랬을 때 그거를 보고 그러려니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대항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피해야 된다. 오랜 시간을 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저항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안전하지만 그와 같이 빠져서 논쟁하는 자 같이 위험에 접힌 거예요. 같이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쪽에 봤을 때 성경에는 어디 그게 나왔을까요? 하와. 하와를 보면은 하와가 논쟁을 했잖아요. 입술도 맞췄잖아요. 사단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쫓겨났고 욥은 저항하면서 승리했어요. 욥은 전체적으로 온전히 자기가 그 죽이를 아주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묻고 대화하고.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욥기서를 읽으세요. 욥기서를 읽으면 아 이랬을 때 대화 방법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욥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뺏겼는데도 모든 자기 부모 형제 혈육을 나는 그 자식들 싹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정복 우리가 정복에 하는 그 약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복의 약속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약속 바로 그거는 저항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내가 정말 저들에게 묻히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해서 갑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즉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매일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 깨우치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자 근데 나는 이런 말씀 갖게다 맨날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아 뭐 어떻습니까? 나도 아주 그냥 뭐 아유 걱정 마세요 이런 사람이세요.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악한 영에게 정복당하기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 갖고 있는 이 교만,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 머리를 뭐야 이 지식으로 이 채우려고 자꾸 가는 거예요. 지식에서 머물려고. 근데 절대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이 마음을 성령으로 이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채운다? 심령의 마음의 성령으로 채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머리에 지식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만은 자동으로 사그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겸손하고 나의 지식, 내 방법을 의존하지 않는 그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겸손한 영혼에게는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겸손한 영혼은 아주 그 앞에 와서는 자기는 힘도 못 쓰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시는데 직장에서 많이 피곤하시죠? 그 다음에 많은 각 여러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활을 나눠서 볼 때 교만한 자들 보여요? 안 보여요? 겸손한 자들 보이죠? 바로 그 차이가 눈에 훤히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에 우리가 겸손함에 있어 빨리 앞장서서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배려와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돈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동지애로 일을 하면은 사랑이 훈훈하게 넘쳐요. 돈으로 훈훈함이 뭉쳐진다? 사람을 다 잃을 것입니다. 각자 왜? 돈 보고 쫓아가니까. 돈만 벌어야 되니까 남이고 뭐고 옆이고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나 일단 사람을 먼저 택했을 때 나의 직장의 동료에 동료애가 생겼을 때 바로 그때 힘이 합쳐져 모든 것이 완성이 됨으로써 그 후에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 후에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생기잖아요. 일하듯이 우리가 주님에 주시는 이 겸손함, 이 겸손함 앞에 끝까지 교만이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돼요? 매일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요?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내 점검. 아, 나 1년 한번 몰아서 연말에 한번 행사할 거야. 연중 행사한다 그러죠? 연말에 한번 떼밀고 그래야지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러나 매일의 영적 점검을 해서 세심한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 주의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매일 점검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이랬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랬다고요. 다른 이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어? 또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행함이 아닌 자들. 그 자들과 같이 잠자지 마라. 같이 생활하지 마라. 어? 그러노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 경계심을 갖고 세밀한 부분까지 나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내가 반드시 설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앉았을 때 자세 있잖아요. 허리 이거 위치가나 뭐 이런 거 똑바로 앉으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몸이 다 비틀어지더라고요. 순간순간에. 아니 이건 뭐 뼈가 순간에 가면 툭 하고 치면 순간에 가더라고요. 우리 의자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쿠션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이런 꺼진 거에 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듯하게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 내가 생각의 자세, 항상 깨어있어 졸지도 않고 매일 경각심에 거룩함으로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해 시작한다고들 안 졸려고 그냥 눈을 바닥바닥 뜨시네. 아유,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아, 윤영 오늘은 또 막 눈이 이만한 물은 막 부리부리 하십니다. 막 충만, 충만. 언제든지 영적 상태 점검하고 또 그곳에 반드시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 점검자. 자, 다른 이들과 함께 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라 그랬는데 첫째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유혹에 대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의 제일 영적 점검. 유혹은 어디서 올까요? 순간순간 나요. 아주 그 문 틈새 타고 와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 유혹은 모든 유혹 있죠. 가장 안 좋은 거 이성. 또 하나는 물질, 돈. 이성, 돈.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명예, 직분 뭐 올라가는 뭐 이런 거 그런 걸로들 오거든요.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갖고 있다. 왜? 영적인 부분에 은혜적인 부분을 가로채거든요. 뭐 홀로 있는 사람들 뭐 짝이 생기는데 뭐 나쁘겠어요? 나쁜 거 없어요. 근데 분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거. 또 돈도 있어야 되겠죠? 왜 돈 뭐 벌지 말라고 그래? 아니요, 벌어야죠. 버는데 바르게 버는 것. 내 파트너를 맞이하는데 바르게 파트너를 맞이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직분, 권력 다 있어야 되겠죠. 있는데 정당하게 있는 권력. 이러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분별을 가지래요. 안 그러면은 이걸 놓치게 되면은 사단이 끌고 가서 사단의 세계에서 머물게 만든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돼요? 다 망쳐놔요. 그래서 마귀 하는 짓이 뭐냐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딱 잡고서는 물어뜯어. 아예 그냥 다 뜯어먹고 다 뜯어먹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휙 갖다 버려. 그럼 난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뭐만 남았을까? 상처. 상처뿐이 영광만 너덜너덜 날아가지고 탁 내 영혼의 번지수를 잃어버리면 그지 되는 거예요. 나고자, 타락자,
완전 일한 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일한 곳을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매일 화살 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큐피트는 하트만 막 던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큐피트가 막 날라와 줘야 될 때 이 하트 이거를 녹이기 위해서 사탄은 불화살을 땡기고 있다. 그걸 태워버리려고 하트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바로 이런 사탄의 불화살 이걸 이겨낼 힘 하나님과의 교제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교제는 연합이에요. 연합의 결과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솟고 그 영혼에는 매일 갈고 닦고 천진하는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운이 솟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일터 가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시들시들 기쁨도 없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놓지 않고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고해 주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만 했는지 한 번 한 거 가지고 열 번 했다 그러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파수꾼이 생겼습니다. 서로서로가 파수꾼이 되어서 진짜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서로 살아가는지 인간끼리 손잡고 으쌰으쌰 하는지 야 네가 하고 내가 하고 그럼 우리가 안 될 게 없어 이러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상급질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을 보세요. 삼손. 삼손이 주님 앞에 아 그거 물었죠. 구약에서의 여선지자가 누굽니까 하고 두보라 에스더 두보라와 에스더를 대표 인물로 잡을 수가 있죠. 야 에스겔 그래가지고 나는 뭐 헷갈렸었어요. 무슨 에스겔이 나오나 이래가지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이성에 넘어져가지고 그 드릴라 있잖아요. 데릴라라고 그러죠. 데릴라. 그 데릴라가 삼손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삼손이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삼손은 이겼어요. 그래서 끝까지 눈이 다 뽑혔지만 그 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명 감당까지 다 하고 갑니다. 삼손이 이겼고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바세바 넘보다가 그 남편 죽이고 우리아 죽이고 자기 욕심 챙기다가 싹 다 죽이고 결국은 그런 짓 했지만 다윗도 회개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다윗도 그랬죠. 자,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마다 실패하고 곤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아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났고 또 그 다음에 욥은 승리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고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서는 아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그만 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놓쳐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새해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내 힘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부쩍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이 기도들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기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때때에 맞춰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기도가 내 영혼의 피난처 믿습니까? 내 영혼의 피난처예요. 내가 우리가 힘들고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공감 부분이 많은데 정말 진정한 레위기의 그 민수기에 나와서의 그 희생제물 제사를 드릴 때처럼 나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 앞에 다 열어놨는데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그 지혜를 꼭 욕심내서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되고 우리가 그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기뻐 뛰는 희망 소망,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 앞에 앞으로 가는 그 세상,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서 사탄의 역사에 올매 머무르지 않고 끼지도 말고 아예 피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2019년도 시작하는 그 속에서 기뻐 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핵심, 전적으로 분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는 여러분들 다 무너져요. 그래서 분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말씀 아래 이 교리 안에, 건전한 교리 안에 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축복하면서 내 집안에, 내 가정에, 내 신앙에 가운을 세워서 내가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산돌교회와 또 산돌교회 교육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같이 합독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